정신의 잔상기 오늘 2부 함께합니다. 법은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법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돕다가 파산할 지경에 이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설 같은 얘기지만 소설이 아니고요. 자, 그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자신의 사연을 밝히며 도움을 청했고 짧은 시간에 목표액보다 무려 5배가 모여서 화제가 됐는데 국내 최고의 재심 변호사로 불려지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의 주인공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뭐 방송 출연도 많아지셔서 바쁜 예. 가운데 더 바쁘시죠? 아유, 예. 요즘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조금씩 줄여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은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네. 예, 예. 네. 그래도 뭐 늘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참 따뜻하고 훈훈함이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예, 예. 제가 언젠가 그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우리 예. 변호사님 나오신 코너를 보고 정말 몰입해서 봤어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느꼈는데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네. 헌법재판소에서 모범 국선 대리인에 선정돼서 표창 받으셨죠? 예예. 예. 예, 축하드려요. 아, 그 사건 그 부분은 좀 약간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영법에 대한 그 헌법 위반된다는 결정을 받은 것이 이유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솔직히 그 사건이 다른 변호사한테 갔다면 그분이 받았을 상입니다. 아, 우리 그때 겸손하세요. 사건 보기 저한테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아, 뭐 사실 그 좋은 일 하시니까 네. 또 여러 가지로 상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시죠. 너무 겸손하세요. 네, 때로는 사건 보기 필요합니다, 변호사. 네, 사건 보기요. 네. 사실 사건은 일반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건이 사실 많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예, 예. 네, 사실은. 예, 예. 네, 지난 8월에 예, 예. 그 스토리 펀딩으로 모금을 시작하셨다고요. 예, 예.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예, 예. 그런데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모여졌고 예, 예.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파산을 하시게 된 거고 빚은 또 다 갚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예, 예. 제가 변호사가 영리 활동을 하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벌어서 또 공익활동을 한다면 그것만큼 이상적인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사건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너무 많고 또 그런 사건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또 드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전념을 하게 됐고 이렇게 계속해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들었지만 네. 우리 사회가 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어렵게 사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좋은 일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슈가 됐을 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 시민들이나 어떤 분들이 가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추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빚은 다 갚으신 거예요? 예. 당초에 저희가 93일 동안 한 1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요. 네. 저희가 5억 6,7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네. 예, 같이 펀딩을 진행했던 분한테 배분하는 문제도 있고 뭐 또 스토리 펀딩을 했던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뭐 세금이나 또 리워드 비용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저한테 주어졌고요. 일부 갚고 일부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활동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활동비로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조금은 남겨주셨어요? 예, 예. 어우, 대단해요. 5배 이상 그렇게 모인다는 게 짧은 네. 시간에. 일단 금액도 큰 의미가 있지만 네. 이 18,000건 이상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말 더 많이 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았는데 이 복잡해서 안 했다는 분도 꽤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 숫자의 의미가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예.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예. 게 중요하죠. 예. 그만큼 우리 변호사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아까 뭐 질문도 제가 잠시 드렸지만 또 2556님이 또 문자 주셨어요. 변호사님 얼마 전에 TV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파산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국선 변호사도 수임료를 받는 거 아닌가요? 하셨어요.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국선 변호를 할 때는 수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이나 이런 탈북자 간첩 사건이나 이런 국가배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수익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때론 법원에는 인지 같은 것도 제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고 또 이게 드는 비용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돈을 벌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집에 갖다 주는 비용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집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근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네. 자세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도움되는 일은 안 벌어지거든요.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근데 좀 이해,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집에서. 그럼요. 네. 네, 네. 서로 가족들이 함께 힘을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또 24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5년 만에 사법시험에 붙었다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법대도 나오지 않았고 법대는 물론 대학 졸업도 못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예. 어떻게 변호사가 되기로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섬에서 자랐는데 그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다가 제가 좀 약간 폭넓은 세상을 경험한 것은 실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운전병으로 일을 했는데 그 제가 대대장님 차를 운전했거든요. 네. 근데 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었고 나름 엘리트였고 또 성공을 지향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한 이후에 저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이 어떤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을 가는 모습을 보고 또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변화를 줘야겠는데 그 변화가 획기적이라면 고시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사법고시를 보고 또 변호사가 되고 이런 계기라든가 뭐 이유는 좀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변화를 추구한 그런 시도였는데. 네, 순수한 개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떻게 거기에서 자신의 돈까지 이렇게 사재를 털어가면서 네. 그 돈도 잘 안 벌리는 네. 그런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재심 전문 변호사로 바뀌신 건가요? 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고 또 이런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원서도 내보고 또 이렇게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원서도 내냈지만 다 안 됐거든요. 아, 네. 만약에 그때 그게 됐다면 제 인생은 또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를 하게 됐고 국선 변호의 수입 변호가 수입원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좀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좀 보고 또 좀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좀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었냐라는 그 시점을 제가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지금도 뭐 개인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공익적인 어떤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뭐죠? 그 국선 변호사, 재심 전문 변호사로 네. 그렇게 서게 된 계기의 사건이 네, 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네. 2008년에 제가 수원 노숙 소녀 사건이라고요. 그 제가 재심을 최초로 접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가출 청소년과 노숙인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 사건이 한 5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5년간 진행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애들이 5명이었고 네. 또 애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0년에 끝났지만 그 이미 형이 확정된 두 명의 재심 사건이 2013년까지 진행됐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섯 명이면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뭐 한 아이 같은 경우 형사연자도 있었고요. 네. 나이가 그때 16, 17, 뭐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 동안 진행되고 5년 후에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네. 노숙인들 두 명이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진행했대서 5년 동안 이 일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사건이 그냥 그렇게 길게 경과가 되다 보니까 네. 좀 노력이 좀 부각되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좀 그렇게 길게 했다고 해서 긴 시간 동안 그 일만 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결과가 좋으니까 예, 예. 5년 동안 예, 예.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 좋은 결과 얻었으니까 정말 다행인데 예, 예. 이런 그 재심 결정을
받아낸 사건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더 어렵죠, 물론. 예, 예.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고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이 좀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솔직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드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꽤 있는데 어떤 사건이 안타깝고 더 애착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좀 언짢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중에 이제 먼 훗날에 막 또 받게 된다면 그때는 자신 있게 또 저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군요. 아닙니다. 어디서든 받는 질문입니다. 아, 네. 예. 뭐 그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 책을 또 두 권이나 쓰셨어요. 예, 예. 뭐 우리들의 변호사 예. 그리고 또 지연된 정의 예. 이런 두 권의 책인데 이런 책들도 이제 그 우리 변호사님의 이제 그 입장에서는 막 큰 대형 출판사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닌 소규모 출판사를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일단은 뭐 책을 낸 네.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이런 공익 변호사로 알려지다 보니까 영리 목적 사건의 수임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네. 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뭔 일을 하려면 경제적인 어떤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고요. 책 두 권 냈습니다. 하나는 뭐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담겼고 하나는 이제 제 어떤 삶이 좀 담겨 있고 생각이 네. 담겨 있습니다. 네.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또 왔긴 왔는데요. 좋은 책을 내는 이런 소규모 출판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우면 저도 좋고 또 그분들 출판사가 잘 됐을 때 또 좋은 책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후마이타스라는 출판사는 제가 책을 잘 안 읽어서 몰랐던 것이지 그래도 좋은 책을 냈고 나름 알려진 출판사였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출간하신 그 책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읽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느끼고 네. 앞으로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사회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느낌들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들의 변호사라는 그 책의 네. 프롤로그에 보면 아드님 같아요. 진우. 예, 예. 진우에게 하면서 예. 함께 더불어 사는 거야.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적으셨던데요. 예, 예. 예. 변호사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그런 삶을 실천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부모로서 아이한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삶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고요. 또 되도록이면 아이 얼굴을 계속 오랫동안 행복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떳떳하지 못하면 아이 얼굴을 바라볼 때도 제가 그렇게 떳떳하게 보지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프롤로그를 그래서 아들한테 주는 편지로 담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네, 4576님. 네. 결혼해서 자녀분도 있는데 가족분들이 물론 자랑스러워는 하겠지만 네. 좀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을 하다 보면 가족들을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지만 정작 아이들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살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셨어요. 이런 고민하는 부모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가족들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돈이 있어야지 많은 어떤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꼭 돈뿐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제 가족들은 좀 다른 가치를 중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렇게 저한테 힘들다는 내색은 하지 않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정의를 가르치면서 또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좀 약간 각박하고 개인주의적 사회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네. 우리 부모님도 좀 생각을 전향적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변화해왔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갖고 네. 있습니다. 예. 9056님 네. 정말 가난하지만 또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다가 누명을 쓰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변호사님 혼자 다 해결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아, 예. 근데 저 혼자만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네. 재심 사건을 제가 여러 건 진행했지만 여러 언론 관계자분들도 도움을 주셨고 또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또 재심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문자 보내신 분의 질문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디서 조언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신데 뭐 여러 기관이 있긴 합니다. 뭐 법률구조공단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형사사법 피해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이 지금 현재 사회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요즘 청문회를 보면 사실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예. 자신의 권력과 부 유지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통 터져하고 있잖아요. 예. 아, 그래서 법 자체에 회의를 갖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조인으로서 이런 세상에서 법이 가지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법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법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의미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저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까지 법이 올바르게 집행됐다면 지금 모른다. 아니면 침묵하고 거짓말하는 네, 네.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침묵하고 거짓말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 사건이 저는 제대로 밝혀져서 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아, 침묵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쩌면 올해가 네. 변호사로서도 또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요즘에 뭐 TV도 많이 출연하시고 유명세를 많이 타시잖아요. 네. 앞으로 계획도 또 아까 뭐 꿈도 말씀하셨지만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뭐 항상 살아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은 믿거든요. 사람은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이전에 했던 제 이런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도 그 활동이 범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지하게 우리 사회의 어떤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 한 분이라도 듣는 활동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아, 당연하죠. 이런 왜냐하면, 활동을 예. 지속하려면 네. 뭐 책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연말에 많이 사주시고 네. 또 주변 분들한테 책 선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이 예. 책을 두 권을 쓰셨잖아요. 예예. 그 책이 잘 팔리셔야지 또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중년들이 참 많이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예예. 그래서 우리 사회의 우리 네. 변호사님 또 리더이기도 하시고 또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년들을 위해서 또 잘 나이 들기 위한 또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사회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또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듣고 사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배운 가치를 또 사회에서 실천 못하게끔 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삶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또 살아가는 예. 거라는 말씀. 일단은 주변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네. 그냥 침묵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변호사님이 그렇게 소망하신 꿈이 또 계획이 네.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 시간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박준영 재신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